등산은 우리 몸의 어떤 근육들을 얼마나 활성화시킬까? 주요 근육의 활성화를 분석하기 위한 무선 근전도 장비와 적외선 카메라 등을 사용해 각각의 경우에 근육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평지를 걸을 때와 오르막을 오를 때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해 측정한 결과 측정한 여섯 부위의 근육 모두 활성도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평지를 걸을 때에 비해 오르막을 걸을 때 근 활성도가 평균 2.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 파워존이 골고루 형성되는 게 상당히 좋거든요. 네. 특히 이제 하지 쪽에 있는 이런 밀고 올라가는 비복근뿐만 아니라 중요한 이런 대퇴에 있는 대퇴직근이나 아니면 그 외측광근이나 또는 이 척추기립근 또는 복근 쪽에 있는 이런 파워존을 형성하고 있는 이 부분들의 근육들이 이 활성도가 이렇게 높게 나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관절을 중심으로 한 이런 복부 또는 대퇴로 구성된 몸의 중심부를 파워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제 그 신체 활동을 가능케 하게 하는 힘의 그런 원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등산은 오르막, 내리막 등 다양한 환경에서 걷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 잘 쓰지 않는 근육에 자극을 준다. 산을 오를 때는 고관절과 허벅지 주변, 코어 근육의 힘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반면 내려갈 때는 상체 근육이 활성화되면서 오르막과 내리막에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등산은 우리 몸이 체중으로 인한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는 체중 부하 운동이다. 뼈는 물리적 압박을 받았을 때 튼튼해지기 때문에 뼈 건강을 강화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뼈 건강은 우선은 이제 근육과 뼈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은 뼈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체중 부하가 되는 운동이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햇볕을 쬐야 됩니다. 비타민 D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뼈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특히 이제 체중 부하가 되는 운동, 등산 같은 거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